빠방하이, 뭉치면 안 보고 흩어지면 봤던 전설의 애니 슈가슈가룬. 다들 몰래 집에서 봐놓고 안 본 척한 명작이죠. 오늘은 슈가슈가룬의 탄생사부터 신기한 아이템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슈가슈가룬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안노모요코 작가의 판타지 순정 만화 슈가슈가룬, 작가에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1989년 데뷔 후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해피마니아, 친구에게 애인을 뺏기고 다이어트에 몰두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지방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인기 없는 남자가 운동을 다니면서 자기관리라는 꽃과 꿀벌, 성인 타겟의 작품을 주로 그려왔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작품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 유곽에 팔려나간 매춘부의 이야기라든가 파리 매춘부의 일상이라든가 매운맛 수위의 작품도 많이 그렸습니다. 공통되는 특징은 작가님 특유의 그림체. 어떻게 보면 눈깔 괴물처럼 보이지만요, 눈이나 입술이 데포르메 되긴 했지만 그 외의 디테일을 잘 살려서 비슷한 계열의 그림체들보다 묘하게 현실적이죠. 이런 그림체 덕분에 매니아층의 인기도 탄탄했습니다. 라운드, 사쿠란, 해피미니아 등의 작품들은 애니와 드라마화가 되면서 이미 성공한 작가 반열에 들었으니까요. 이처럼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왔지만 작가님에게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작품들을 많이 그려왔으니 이번엔 소녀들을 위한 작품을 그리고 싶었던 것. 귀엽고 환상적이고 설레는 스토리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작품만 그려왔는데 잘해낼 수 있을까? 물음표만 뿅뿅. 여기서 가장 큰 힘이 돼준 건 남편인 안노 히데아키입니다. 네, 에반게리온의 감독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덕후 부부로 유명한데요, 이 둘의 신혼생활을 그린 감독 부적격이 연재되기도 했죠.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2003년 9월 슈가슈가루는 소녀 만화 잡지 나카요시에 연재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화려한 그림체, 마법소녀 이야기, 프랑스 감성에 성인들이 좋아할 출생의 비밀, 반전 등의 막장 코드를 섞어 우려와 달리 초대박을 치는데요.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고단샤 만화상까지 수상하죠. 당연히 바로 애니와 방송사는 에반게리온의 방송국이기도 한 TV 도쿄. 남편 안노 히데아키도 제작에 참여하며 지원사격을 했습니다. 재밌는 스토리와 그림체, 여기에 화려한 연출까지 합쳐졌으니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투니버스 마법소녀물의 케보, 달빛천사, 슈가슈가룬, 캐릭캐릭 체인지의 센터 역할을 하며 톡톡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연예인 중에서는 르세라핌의 채원이 슈가슈가룬 덕후임을 밝혔고요. 아이들의 전소연은 슈가슈가룬을 보고 영감을 받아 사랑해라는 곡을 제작했습니다. 이 V 안무가 이 V였다고. 와! 이 대중적인 인기에는 입에 착붙 OST도 한몫했습니다. 이게 한국 전용 OST였다는 거 아셨나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다른 나라에도 워낙 유명했죠. 의외로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90년대생들에게는 거의 국민 애니메이션급, 작년까지도 계속 방영하며 프랑스 전용 상품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그림체도 워낙 서양필 팍팍 나고요. 등장인물들 이름도 전부 불어, 주문들도 다 불어입니다. 질투의 바늘, 힘제압, 눈물의 우박, 빛나는 별, 다 이런 뜻이죠. 이외에도 작품은 배경, 음식, 건물 등 프랑스의 색채가 낭낭합니다. 모요코 작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는데요, 특히 프랑스 패션을 살리는데 노력을 쏟았다고 하죠. 제작 후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기분에 따라서 패션을 바꾸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괜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 아닌 거죠. 물론 이런 외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내용이 꿀잼입니다. 여기는 마계 왕국 호아이옴, 차기 여왕 선발의 한창입니다. 여기 후보자 두 명이 있었으니 한 명은 여왕의 딸인 파닐라, 한 명은 유명한 마녀의 딸 쇼콜라. 마계의 차기 여왕이 되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와 열심히 하트를 모으죠. 마법소녀 애니니까 당연히 남주가 있어야겠죠. 당시 많은 아이들의 종이 남친 피에르 등장. 얘는 마녀애적인 종족 오그레 왕자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쇼콜라와 피에르는 사랑에 빠지죠. 뿐만 아니라 피에르의 계략으로 바닐라도 흑화, 이름 갈수록 꼬여만 갑니다. 긴 싸움 끝에 바닐라도 다시 돌아오고 대망의 마지막 시험. 이때 마왕 글라스는 정체를 드러내고 마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요, 쇼콜라와 피에르가 힘을 합쳐 글라스 포함 모든 오그를 정화하고 마계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트를 다 써버린 쇼콜라 대신 바닐라가 여왕으로 선발됐습니다. 바닐라가 자리를 양보하고 쇼콜라가 여왕이 되는 걸로 마무리. 51화라 화수도 워낙 적어서 질질 끄는 장면도 생각보다는 적었고요. 초반엔 학원물, 후반엔 액션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보는 재미도 다양했죠. 결말도 해피엔딩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말 그대로 박수칠 때 떠났다는. 공영 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 덕질몰이 중입니다. 리마스터판도 나오고 작가님이 아직까지도 매달 떡밥을 던지고 있죠. 이게 쇼콜라와 피에르의 근황,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행복해 보이죠. 이건 여왕이 된 바닐라의 근황.
라? 여왕은 쇼콜라 아니냐고요? 아니요. 원작의 결말은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바닐라가 여왕이 됐죠. 애니메이션은 아동층을 타겟으로 마법소녀미 뿜뿜했다면 원작은 다크한 판타지 느낌이 강합니다. 애니화는 아예 다른 설정과 내용이 많죠. 지금 와서 보면 원작 세계관이 더 탄탄한 게 더 재밌다는. 애니에서는 빌런의 전형 대망 느낌으로 나왔던 글라스. 사실 원작의 사연을 듣고 나면 무턱대고 욕하기 어렵습니다. 글라스는 마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강력한 마력으로 6명의 마녀와 함께 마계를 만든 창시자이죠. 빙설의 귀공자로 불리던 글라스. 강력한 마력과 잘생긴 외모로 모든 마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요. 곧 6명의 마녀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차지할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다. 화가 난 마녀들은 힘을 합쳐 글라스를 배신하고 가시덩굴에 처참하게 고문 후 이면의 궁전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을 오글이라고 부르며 왕국의 반대편으로 쫓아내버리죠. 호아이옴은 하트 포함 모든 좋은 것들을 독차지하고 더러운 것, 골칫거리 등 온갖 나쁜 것들은 오글의 세계로 버립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오글의 세계. 공기는 독가스로 변하고 강은 독극물로 변하고 바닥엔 독충들로 가득해졌죠. 심지어 인간계로 가는 문도 막아버리고 하트도 독점해 검은 하트만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누아르아테의 영향으로 괴물로 변한 겁니다. 초콜라와 바닐라가 열심히 모으는 이 하트, 이걸 에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에클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정체, 마계 힘의 원천으로 화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죠. 호아이옴은 이 하트를 독점한 것도 모자라 흥청망청 써버려서 마계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법사들의 하트는 하나라 빼앗기면 죽는다는 것. 반면에 인간은 빼앗겨도 계속 다시 생겨나니까 인간계로 하트를 뺏으러 원전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본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닐라의 엄마 캔디뮤와 쇼콜라의 엄마 시나몬 메이유르. 이 둘은 쇼콜라 바닐라처럼 과거부터 절친 사이였습니다. 부패한 마계, 불쌍한 오글들을 보고 나중에 성장하면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죠. 시나몬은 미모 덕분에 마계에서 패션 모델을 하게 됐고요. 먼 나라에서 남자들이 찾아와도 하나같이 반하는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력 역시 엄청나 어렸을 때부터 여왕 후보로 유명했죠. 애니에서는 결혼 후 여왕이 된 후 글라스를 찾으러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설정이 바뀌었지만요. 원작에서는 다릅니다. 어렸을 때 꿈처럼 마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캔디는 호아이옴의 여왕이, 시나몬은 오글의 여왕이 되기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시나몬은 글라스를 찾아가는데요. 진심이 통한 둘은 사랑에 빠지고 말죠. 그렇게 낳은 게 쇼콜라인 거죠. 네, 쇼콜라의 아빠는 글라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시나몬과 캔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나몬은 오글과 사랑에 빠진 죄로 지명수배당하고요. 오글에게서도 배척받습니다. 결국 오글과 전투를 하다가 저주에 걸려 고양이가 되고 말죠. 호아이옴도 마찬가지. 여왕이 된 캔디는 오글을 도와주자고 제안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부패한 원로들의 권력이 너무 강해 말은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 캔디는 힘없는 여왕이 됐죠. 어쩌면 진정한 빌런은 호아이옴. 글라스는 배신으로 몇천 년간 봉인당하고 자손들은 망가졌으니 복수심밖에 없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 마계는 없애버리고 인간계를 정복해서 에크를 수급하려 한 거죠. 여기서 궁금증. 피에르가 어둠의 왕자이니 글라스의 아들인 거 아님? 그럼 이 둘이 남매 사이? 킹리적 가심인게요. 실제로 이 설정은 원작 메인 떡밥 중 하나였습니다. 초콜라가 남매라서 끌린 게 아닐까 고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피에르가 글라스의 봉인을 푸는 걸 실패하면서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봉인을 푼 건 쇼콜라였죠. 막바지쯤 습격으로 하트를 잃은 피에르. 쇼콜라는 죽어가는 피에르를 구하기 위해 글라스가 있는 이면의 궁전으로 향하는데요. 생각보다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던 글라스. 쇼콜라는 동정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피를 나눈 자의 마음을 얻고 봉인에서 풀려난 글라스. 피에르와 함께 어둠의 공주가 되기를 제안합니다만 당연히 거절. 그래도 피에르는 구해냅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이미 초토화된 마계. 분노에 가득 찬 글라스는 호아이옴 왕국을 파괴하죠. 부패한 원로들은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여왕을 폐위하고 일행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요. 오글의 편에 붙어서 마계를 통일하고 인간계의 에크를 싹쓸이할 속셈을 가진 거죠. 그래도 감옥에서 탈출하고 최후의 결전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로빈 선생님은 글라스의 검은 벼락 공격이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하고요. 캔디 여왕 역시 전쟁 중에 희생하여 세상을 떠나죠. 쇼콜라와 피에르는 글라스의 에크를 정화시키기 위해 뛰어들고 시나몬은 글라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아주고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쇼콜라와 피에르, 시나몬 그리고 글라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은 프리라트의 힘으로 정화됩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바닐라의 여왕 즉위식. 실종됐던 쇼콜라와 피에르가 돌아옵니다. 바닐라는 여왕 자리를 넘겨주려 하지만 쇼콜라는 거절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러 떠나는 걸로 마무리. 동심 파괴이긴 하지만 소설처럼 줄거리도 탄탄하고 반전도 많고 최후의 결전도 스펙터클하고 꿀잼이었죠. 다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서로 좋아하는 둘이 남매가 아닐까 고민한다, 부패한 원로의 정치질, 아빠와 딸이 싸운다, 어려운 떡밥을 다 없애고 원작에 없던 변신 장면을 추가해 단순한 마법소녀물로 바꾼 겁니다. 둘 다 매력있긴 한데요. 으른 버전으로 다크 판타지 느낌 애니 한 번 더 나오면 좋겠네요. 많은 부분이 동심파괴이긴 하지만 가장 동심파괴는 역시나 하트. 잘 생각해보면 마녀가 사람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 마음을 뺏긴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애니에서도 이렇게 하트를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뺏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게다가 이렇게 빼앗아간 하트는 돈으로 바꿉니다.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먼저 피스, 5에클, 말 그대로 오줌, 깜짝 놀랐을 때 나오는 하트, 오렌지 하트 300에클, 설레거나 호감이 생길 때 나오는 하트, 그린 하트 350에클, 우정의 하트, 핑크 하트 1000에클, 레드 하트가 되기 전에 수줍음의 하트, 블루 하트 3000에클, 존경하는 마음의 하트, 대망의 레드 하트 5000에클, 진실한 사랑의 하트, 그리고 이 보라색 하트, 이건 욕망의 하트입니다. 쉽게 말해 성욕의 하트. 애니에서는 설명이 따로 없었지만 로빈을 본 여성들이 보라색 하트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와! 평소엔 잘 나오지 않는 희귀한 하트들도 많은데요. 먼저 누아르 하트, 오글들이 모으는 증오의 하트로 일반 하트보다 강합니다. 오글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면 죽게 될 수도 있죠. 누아르 하트를 정화시킨 프리라트, 쇼콜라 같은 필트레가 누아르를 정화하면 나오는 하트로 순수함의 상징이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하트, 애니에서만 나온 유니콘의 하트로 마지막 시험에서 이 하트를 가져오는 사람이 차기 여왕이 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하트들 마계의 출산율과도 관련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마계에서는 결혼할 때 상대방과 하트를 교환해야 하는데요. 만약 변심하거나 배신당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계에서는 사랑하거나 결혼하는 걸 꺼린다고 하죠. 또한 마족은 인간처럼 하트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더더욱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과 사랑에 빠진다? 더욱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바로 사형마. 심장을 가시사슬로 몇 겹을 휘감고 목소리는 늙은 까마귀의 것으로 바꾸며 모습은 개구리, 쥐, 뱀 등의 모습으로 바꿔서 사형마 책에 올리는데요. 한번 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선택을 받기 전까지 갇혀 살아야 하고요. 마법사에게 선택을 받더라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죠. 바닐라가 소환한 블랑카. 얘는 원래 마계에서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지만 인간과 사랑에 빠져서 형벌을 받은 겁니다. 블랑카와 같은 사형마 듀크. 애니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작에서는 시나몬의 동생, 즉 쇼콜라의 삼촌 푸아브루입니다. 듀크의 인생도 정말 슬픕니다. 항상 주목받는 누나와 달리 문제아 취급을 받던 푸아브루. 집에 있는 걸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누나가 글라스와 사랑에 빠져 현상수배범이 되고 가족 모두 체포되는데요. 덩달아 푸아브루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좀 더 쉽게 도망다니려고 개구리로 변신했는데 마력이 약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됐죠. 그걸 쇼콜라가 소환한 겁니다. 누나 때문에 평생을 도망다니다가 개구리가 되고 사형마로 소환돼서 조카를 위해 희생하다니 이 얼마나 짠내나는 서사입니까. 비주얼도 좋지, 비중도 높지,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캐였는데요. 애니에서의 비중은 곧 깨져버 하늘 위로. 쇼콜라 가족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8천살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코르니 메이유르. 마도의 명문 가문이었지만 시나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며 가문이 몰락했죠. 그래도 최종전에 원로애가 모조리 몰락하면서 쇼콜라 할아버지와 푸아브르 둘 다 새로운 원로원이 됩니다. 푸아브르는 블랑카와 러브라인도 생겼으니 해피엔딩인 것 같네요. 네, 쇼콜라가 처음엔 신세한탄하긴 했지만 사실상 근본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쇼콜라의 능력도 뛰어났던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능력은 정화 능력인 필트레. 놀라운 건 이게 유전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바닐라에 비해서 내려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근처에 있으면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계에서는 처음에 인기가 없었는데요, 마계에서는 금방 진 것이 인기의 조건. 자기소개도 노려보고 겁박하고 일부러 못된 말을 하는 게 예입니다.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인간계에서 콧물을 흘리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죠. 우프게도 처음 받은 하트가 오줌을 뜻하는 뇌물색 하트. 뭐 그래도 당당한 성격 덕분에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걸크러쉬로 인기를 끌었죠. 이런 그녀의 마음을 끈 건 피에르. 마음을 빼앗아 보기만 했지 뺏긴 건 처음이었는데요. 사실 운명적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잊었지만 과거 소꿉 친구였다는 과거가 밝혀졌죠. 어린 시절 쇼콜라는 호아연 왕국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피에르를 만나서 친해졌죠. 피에르의 첫인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차가웠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는 고아로 어린 시절은 외롭고 힘들었죠. 그때 쇼콜라를 만나고 서로 과자도 나눠 먹고 친해지면서 마음을 연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에르가 오글에게 납치를 당하고 오글의 마법으로 둘 다 기억을 잃은 거죠. 글라스의 아들도 아닌데 왜 하필 피에르가 왕자인 것이냐. 잠재력도 있었겠지만요, 단지 글라스와 닮은 외모를 가졌기 때문. 이 어이없는 이유로 납치당해 검은 하트가 심어지고 원치 않는 생활을 한 겁니다. 피에르는 작가님이 애정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홈페이지에 피에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라는 후일담을 올리기도 했죠. 작가님 피셜, 피에르는 원래 마음이 따뜻하지만 오글의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마음을 얼음처럼 유지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 하나하나 상처투성인데요, 바닐라도 빠질 수 없죠. 예쁘지, 상냥하지, 엄마는 여왕이지, 슬플 일 하나 없어 보였던 바닐라. 갑자기 흑화하고 쇼콜라를 적대시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반응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보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닐라는 악에서 인기가 없는 성격, 울보의 여린 성격으로 심지어 왕따까지 당했죠. 엄마는 바쁘지, 친구는 없지, 늘 혼자 성에서 지냈습니다. 아빠는 작중에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았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사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왕국 내에서는 아빠의 정체가 베일에 쌓여있다 보니 바닐라가 오글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때 유일한 친구는 쇼콜라와 우아 소울 형제. 쇼콜라를
엄마를 좋아하긴 했지만 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죠. 엄마는 여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늘 딸인 바닐라를 엄격하게 대했는데요. 쇼콜라에게는 따뜻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캔디 여왕은 시나몬에 대한 책임감인지는 몰라도 더더욱 잘해줬습니다. 쇼콜라가 오글의 혼혈이란 걸 알고도 여왕 후보로 밀어줄 정도로 신뢰가 뿜뿜했죠. 안 그래도 열등감이 가득했는데 엄마가 쇼콜라에게만 머리핀을 선물로 주자 빵 터진 겁니다. 결국 쇼콜라와 캔디 여왕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온 바닐라. 여왕이 된 후에는 특유의 친절함으로 왕국을 재건하며 국민의 신임을 받습니다. 남편은 소꿉친구인 우. 얘는 소울과 함께 쇼콜라를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갑자기 바닐라와 결혼한다고 해서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슈가슈가룸. 그중 로킹 로비는 찐입니다. 돼지의 마녀 앙브로와는 러브라인. 다행히 애니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원작에서는 앙브르를 구하며 글라스에게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로맨티스트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로빈의 절친으로 나왔던 그라시의 대위. 근위병 시절부터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키 190cm에 존잘러이죠. 잠깐 인간계에 놀러왔을 때도 인기가 좋아서 하트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위는 한 사람만을 사랑했으니 바로 캔디 여왕. 작가 피셜 평생 캔디 여왕만을 짝사랑했는데요.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보냅니다. 숨겨진 캐릭터 설정도 한 트럭인 슈가슈가론. 세계관도 정말 꿀잼입니다. 이게 마계의 지도. 메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건 궁전, 상인의 거리, 법원, 동굴가게, 물의 거리, 비해수. 현실 세계에도 있을 법한 장소들도 있고요. 편협한 마법사 아저씨가 산다는 하나리성, 우수한 마법사가 사는 성체인 돗자리성, 약초나 희귀광물, 촛불, 향료 등을 다루는 시트론성,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을인 호박마을, 과자 장인들의 마을인 녹색 사탕마을 등 재밌는 설정들이 많습니다. 분홍빛의 솜사탕 같은 마계 하늘, 진짜 솜사탕입니다. 초콜라와 바닐라가 어렸을 때부터 구름을 먹으려고 자주 놀러 다녔다고 하죠. 밤에는 더 아름다운데요. 별들은 별 세공사가 하나하나 오려 만들었습니다. 오려서 떨어진 별을 먹으면 몸에서 별이 튀어나오는데요. 별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몸이 굳는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호화용 마계 설에는 산이 아이스크림으로 변하고 사탕비가 내리고 바다는 온통 핑크 샴페인으로 변하죠. 이 반대편에는 오글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 그 잡채이죠. 글라스가 있는 이면의 궁전, 쓰레기 더미, 가스로 가득 찬 어둠의 그늘, 사람의 순식간에 증발할 정도로 뜨거운 유황불, 귀신이 붙어있는 나무로 무성한 숲, 들어가기만 하면 제로 사람을 감싸버리는 회색 사막, 설명만 들어도 소름 돋는다는. 다행히 오글들의 세상에서 인간계로 이어진 통로는 막혔지만요. 호화용에서는 인간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냄비, 달의 검은 면에 인간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죠. 여기에 풍덩 빠지면 초콜릿 맛이 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그런지 인간계에도 마녀들이 정말 많은데요. 알게 모르게 인간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건 발렌타인. 마계 발렌타인에는 연인에게 하나뿐인 하트 대신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인간계로 내려온 마녀가 연인에게 초콜릿을 만들어 선물한 게 유래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반면 사랑이 금기나 마찬가지이니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마음 봉쇄 초콜릿을 만들기도 한다는. 발렌타인 설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발프르기 세밤. 매년 4월 30일에 인간계에 사는 모든 마법사들은 브로켄산에 모입니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휴식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사교 파티라고. 슬픈 건 이날도 오글은 왕따 시켜와서 피에르가 왔을 때 한바탕 했죠. 마법도 해리포터 뺨치게 많습니다. 먼저 유혹의 마법 계열 아르마티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오는 마법입니다. 이 마법을 썼을 때 쇼콜라는 달콤한 자두 향기를 맡았고 우는 비누 향기, 소울은 카레 향기를 맡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눈동자와 머리카락, 입술을 빛내주는 마법, 목소리를 좋게 해주는 마법, 별의별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는. 유용한 마법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마법 플레르, 과자가 나오게 하는 마법, 마음을 봉쇄하는 마법, 집이나 현실을 조작하는 현실 조작 마법도 있죠. 이렇게 귀여운 마법만 있으면 슈가슈가룬이 아니죠. 공격 마법은 무섭습니다. 우박으로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가장 슬픈 일을 떠오르게 하는 마법, 온몸을 리본으로 감아 통증을 느끼게 하는 마법. 이런 마법은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애니에서는 거의 풀버전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평범한 스틱, 여기에 파츠를 하나씩 붙이는 개념입니다. 보석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마법 기능으로 골라 붙일 수 있죠. 바닐라 지팡이의 파츠는 이렇습니다. 메뉴의 다이아는 봄바람을 불게 하는 우유빛 석영, 그 밑에 물방울 모양은 눈물의 천정석, 다이아 밑에 진주는 거품을 만드는 진주, 봉을 휘감고 있는 보석은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바닐라의 마법이 휘지에킴, 라름그레일 등 대부분 거품 계열이라는. 초콜라의 지팡이 메뉴의 하트는 반짝이는 별의 마법 결정, 이 보석은 어디에서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르마린입니다. 초콜라 기술도 보석과 연관돼서 꽃에 관한 게 많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도 가지각색입니다. 로빈, 여왕님, 시나몬, 지팡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지팡이 외에도 꿀템이 정말 많죠. 꿈속으로 가는 커피잔, 진실을 말하는 립스틱,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솔트. 이 아이템들은 모두 마법 통신 판매 책자에서 살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에클로 사야 하니 하트를 왜 모으려 하는지 알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슈가슈가론을 살펴봤는데요. 원작 세계관만 해도 미쳐버렸잖아요. 슈가슈가론
하루는 그래도 덕질할 재미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사이트와 트위터 운영에 활발해서 아직까지도 달마다 후일담을 추가하고 있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설정이랑 세계관 날리지 말고 어른용 속편 더 나오면 좋겠네요. 뿅. 추억의 마법소녀애니들 세계관이 하나같이 다 꿀잼이네요. 주제 추천은 댓글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스폰지밥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슈가슈가룬.